안녕하세요. 백수들을 위한 좌절금지 리얼공감 톡쇼 백수잡담의 권영찬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멋진 직업을 찾기 위해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또한요, 백수는 단지 놀고만 있다는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백수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대한민국 백수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회는 새와 같은 것.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백수 잡담에 찾아왔습니다. 개그 백수 성금이에요. 앙! 우라는 곳은 없어도 가고 싶은 곳은 많은 행사 백수 진혁이에요.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뢰의 이름으로 법무행정직을 하고 싶습니다. 모범 백수 이수정입니다. 나이는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패기는 그 누구보다 젊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백수 유호성입니다. 백수들의 공감되는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모델 백수 김영훈입니다. 화이팅! 사람들은 흔히 남들보다 잘하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닌 내가 잘하는 일 중 하나를 찾아 발전시키는 일이 취업의 더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하나를 찾는 일, 저와 함께하세요. 도전 백수 이민경입니다. 꿈을 꾸는 백수, 노력하는 백수, 도전하는 백수, 어쨌건 백수네요. 성실백수 강승일입니다. 사회 문제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저 이지수를 찾아주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도 쉽고 명쾌하게 풀이해드립니다. 미래의 명품 기자, 언론 백수 이지수입니다. 오늘따라 출연자들의 모습이 더욱 밝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준비되면 먼저 함께 보시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취업 실패, 그리고 지쳐가는 구직자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핑계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거듭되는 구직난으로 성공보다 실패의 상처를 먼저 알게 된 청년 구직자들. 오늘 백수잡담에서는 현재 위치를 되돌아보며 정확한 자신의 진단평가를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업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구직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구직난의 원인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난 왜 취업이 안 될까 이 곰곰이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백수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구직 실패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멘토 중에요. 먼저 프렌토의 김정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정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권영찬 MC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텐데 저 또한 많이 부족해서요. 좋은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좋은 양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즉슨 오늘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멘토 김성규 씨는 네.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머님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그러더니 네. 거울을 보는 듯한. 네. 근데 뭐 워낙 지금 겸손하셔서 네. 그 얘기 아세요? 돈 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돈 번다고. 아, 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지어내신 얘기 아니세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겸손하면 돈 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뭐 저 말을 네. 믿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로 나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모범백수 이수정 씨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 제가 다음 주면 대학 졸업을 하는데요. 네네네네네.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 백수잡담을 통해서 취업 잡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왔습니다. 네. 근데 뭐 수정 씨 이력서를 보니까 대학을 두 군데를 나오셨어요. 아, 네. 그리고 뭐 해외 경험도 많은데 그 두 군데 대학을 들어간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응급구조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응급구조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만 하고 나중에 응급구조사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아, 내가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듣고 일반 대학에 가서 좀 여러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원하는 희망직 쪽은 어느 쪽입니까?